요 다섯 개를 하나의 사이클로 생각하셔가지고 훈련이 복싱이 스파링이나 시합 체력을 이렇게 만들어요. 따로 뭐 달리기를 많이 한다고 느는 것도 아니고 좀 느려진 것 같아. 힘을 내. 40초. 다 됐어. 안녕하십니까. 복싱을 알려주는 인사이드 코리아 김관장입니다. 저희한테 드디어 간판이 생겼습니다. 아주 작고 소중한 간판이 생겼어요. 좀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번에 라방을 찍었는데 그걸 보시고 벌써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부산 기장인데 양산에서 넘어오셨더라고요. 40분 운전해 오셔가지고 여기 구경하시고 글러브도 좀 사가시고 제가 간판에서 미트도 받아드리고 좀 서비스도 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찾아오시는데 이게 그 내비를 찍는데 잘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좀 찾아오시기 편하라고 제가 좀 부랴부랴 빨리 간판 만들고 지금 네이버에 이제 지도 등록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정식으로 여러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 날씨가 좀 정말 싫습니다. 너무 꿉꿉하게 덥다가 또 그 다음날은 갑자기 막 너무 땡볕이었다가 날씨가 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날은 야외에서 운동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겁니다. 실내에서 운동, 우리가 또한 복싱이 실내 운동의 대표적이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복싱 루틴 오늘 같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복싱 루틴의 주제는 뱃살입니다. 제가 요즘 배가 좀 나와가지고 촬영 겸 우리 같이 뱃살 좀 빼보도록 하죠. 좋아요, 구독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뱃살을 뺀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뭐 복근 운동을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뱃살을 빼시려면 체지방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복근에 관련된 근력 운동뿐 아니라 유산소 운동이 함께 추가되어서 병행되는 게 가장 뱃살 빼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손을 좀 쓸 수 있도록 일반 보통의 글러브 대신 마이스터 이너 글러브 그렇게 장갑처럼 손을 쓸 수 있는 타협까지 할 수 있는 제품을 좀 써볼 거고요.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줄넘기, 복근 운동, 타격 이렇게 섞어가지고 복근을 효율적으로 뺄 수 있는 루틴 하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줄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초를 재주셔야 돼요. 알겠죠? 줄넘기 적으세요. PPL이 난무하죠. 줄넘기는 링사이드 풀이 할 거 사용할 거고 일반 보통 얇은 줄넘기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운동 강도를 좀 높이려고 이렇게 좀 굵은 줄넘기를 사용하는 거고요. 일단 줄넘기 이걸로 30초간 걸려도 상관없어요. 쭉 이어서 할 겁니다. 줄넘기 시작해보는데 준비 시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죠. 줄넘기 30초간 해주십니다. 이게 중량이 돌리면 돌릴수록 걸려가지고 점점 어깨가 털리면 줄넘기를 하셨으면 이제 복근을 할 건데요. 복근은 일단 첫 번째 클라치부터 시작해 볼 겁니다. 보통 복근하실 때 좀 잘못 알고 하시는 부분이 뭐 있냐면 이렇게 목을 이렇게 당겨가 도로로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로로 많은 형태를 하시면 복근에 자극이 가는 게 아니라 목 힘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복근에도 자극이 제대로 전달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근을 하실 때는 목을 쓰는 게 아니라 복근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상복근, 그리고 하복근 이렇게 나눠서 할 건데 자, 상복근에 자극이 갈 수 있도록 클러치는 무릎 세우시고 이렇게 허벅지에 손을 댈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허벅지랑 무릎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닦아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횟수는 20회 할 건데요.
20배가 힘드시면 개수를 줄이셔도 돼요. 시작. 좀 셀러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자, 이렇게 상복근 했고요. 자, 이제 하복근을 할 건데요. 하복근은 레그레이즈, 다리를 들어올린 동작을 할 거예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들어올리시면 되는데, 이때 손은 이렇게 45도 정도. 그 우리 후방락 법칙이죠. 이런 형태로 해보시면 되는데, 그 허리가 아프신 분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손을 이렇게 허리 뒤에 받치시고 하시면 허리에 통증이 줄어들 겁니다. 요거는 요것도 20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들어올리고 땅에 완전히 놓지 않습니다. 세워줘. 둘, 셋. 무릎을 완전히 펴고 당기시면 노도 뒤쪽으로 자극이 많이 가서 좀 부담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살짝 네. 무릎을 살짝 굽혀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땅에 닿지 않으면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자, 이렇게 복근을 하는데요. 순서가 중요해요. 상복근을 먼저 하시고 하복근을 하셔야 됩니다. 하복근을 먼저 하게 되면 하복근 작용에 있어서 상복근이 무조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 근육을 자극을 할 때 완전히 특정 부위를 고립해서 타격하는 그게 하복근을 할 때 이미 상복근이 지쳐버리면 나중에 상복근을 할 때 좀 효율이 안 나게 되죠. 그래서 복근을 하실 때는 상복근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복근을 하신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시작하시면 되고요. 저 복근 마지막은 플랭크, 우리 많이 하는 로우 플랭크 30초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플랭크 기본 자세는 저번에 푸시업에 대해서 한 적 있죠. 그거랑 거의 동일해요.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자 유지하시고 팔하고 땅하고 직각. 요게 높은 높이의 하이 플랭크고 로우 플랭크는 이렇게 맞춰서 그리고 등을 뽑아 올려 주듯이 유지해 주시면 훨씬 효율적이고요. 다리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면 돼요. 이렇게 30초 버텨 주십니다. 플랭크 같은 경우에는 어깨 근육 그리고 복근뿐 아니라 전면에 있는 모든 근육을 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하고 이렇게 플랭크 자세 취했을 때 심장하고 뇌하고 이렇게 일자로 수평한 형태에 이뤄가지고 혈압에 대해서 위험 부담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고혈압 때문에 좀 운동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하시기 좋은 운동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타격, 30초간 타격 들어갈 건데요. 타격은 가능하면 30초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르고 강하게 많이 태워버리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렇게 30초간 전력으로 타격해 주십니다. 이렇게 다섯 동작이고요. 첫 번째 줄넘기 30초, 두 번째 복근 중에서도 상복근 클런치로 20개, 그리고 세 번째 하복근 레그레이즈 20개, 그리고 네 번째 플랭크 30초, 그리고 마지막 샌드백 30초 전력 타격. 요 다섯 개를 하나의
사이클로 생각하셔가지고 좀 강도를 내가 좀 세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휴식 없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많이는 다섯 개, 이게 힘드시면은 세 개 정도 마셔도 괜찮고요. 나 조금 체력이 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이게 루틴 사이에 휴식을 1분 정도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뭐 줄넘기 사이, 복근 사이 여기 휴식을 조금씩 넣어주시면서 본인 체력에 맞게끔 하시면 됩니다. 크게는 유산소, 복근, 유산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유산소랑 복근이 결합되기 때문에 확실히 뱃살 빼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제가 오랜만에 움직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힘든 운동이에요. 제가 이렇게 막 저는 가식적으로 막 힘 안 들고 안 하는 뭐 어떤 나는 강철형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인간이고 그냥 동네 아저씨거든요. 그래서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좀 더 잘 참고 그 안 다치게끔 받은 그 경험이 조금 더 있을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고 이 운동 효과가 굉장히 좋고 운동량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일단 설명 제외하고 한 번 더 쭉 이어가 볼게요. 이번엔 진짜 설명 없이 한번 해갑시다. 준비 줄넘기 시작. 이번엔 조금 진지하게 볼게. 안되면 제자리뛰기로 하셔도 돼요. 뭐 팔 벌려뛰기를 하신다던가 버피점프 같은 거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선이 여섯, 일곱, 약간 여덟, 아홉, 15도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그리고 이거 운동하면서 설명을 하면 호흡이 깨져가 더 힘들어요. 여섯. 입 다물고 하면 저도 잘하거든요. 일곱. 예, 변명이 여덟, 아니고. 아홉. 말 설명을 하면서 하는 게 열, 얼마나 힘든데. 하나. 이 어린 친구들이 저기까지 했지. 개뽕망이 댓글 달고 다섯 여섯 니들도 40대 내봐라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응용이죠. 이렇게 한 15초 하시고 바꿔서 15초 하시고 타격 30초 킥까지 섞어서 킥을 섞으면 더 힘들어요. 여러분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시작. 하게. 앞에 세트만 하는 걸로 운동은 길게 끌 필요가 없어요. 짧게 굵게 맞아 확 조져버리는 게 엄마야 내가 조져진다.
어깨가 털려. 화이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등에 호흡판 하나 얹어줘. 빨리. 뭔가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더 큰 거. 3초 주세요, 지금. 알겠어. 준비. 마지막 세트는 이렇게 강도를 좀 더 끌어올려가지고 완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체력을. 남김없이. 그래서 마지막 타격은 또 1분. 여기서 일어나는 게 훈련이 복싱이 빠르기나 시합 체력을 이렇게 만들어요. 따로 뭐 달리기를 많이 한다고 느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스파링이나 이런 타격을 하면서 힘내요. 힘내. 손을 내고 누워요. 옛날에는 이걸 아령을 들고 하거든요. 아령 들고 하면 진짜 좀 느려진 것 같아. 힘을 내. 40초. 다 됐어, 다 됐어. 10초. 여러분, 그만하고 간 재미 하나 더. 돌았어. 그래서 아니. 오늘은 운동 소개해드린다고 제가 준비 운동을 생략을 했는데 준비 운동을 좀 꼼꼼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요즘처럼 많이 덥고 습할 때는 준비 운동이 좀 짧아도 크게 부상이 안 옵니다. 뭐 태국이나 필리핀 쪽 선수들 운동 강도가 굉장히 강한데 안 다친 이유가 기후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에는 이렇게 준비 운동을 조금 줄이셔도 괜찮은데, 초보자분들은 전에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놓은 거 있죠. 몸풀기 하는 거. 그거 숙제하셔서 꼼꼼하게 하시고, 실제로 오늘 제가 한 운동량 이게 답니다. 이거에다가 이 횟수, 이 루틴 안에 제가 가진 모든 체력을 다 끌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강도를 줄이거나 뭐 이렇게 쉬거나 하면은 이 내용 가지고 2시간을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잘하는 선수들은 저는 3번에 털어놓는데 이걸 한 번에 털어놓을 수도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걸 조절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뱃살 빼는 거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시합 체력, 스파링 체력 넣는데 진짜 도움을 많이 될 겁니다. 이 훈련의 강도랑 구성으로 말이죠. 내용은 얼마든지 변경하셔도 괜찮아요.
뭐 매니저님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고마워요. 날씬해진 것 같아. 벌써? 어, 뱃살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슬기롭게 건강하게 잘 나시길 바라고 일사병 조심하시고 일사병 조심하시고 야외에서 뛰지 마세요. 요새 뭐 좀 뛰는 게 유행이라더라고요. 길에 막 한낮에 뛰는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이는데 골로 갑니다. 그러다가 실내에서 해피피 하시고 수분 충분히 드시고 컨디션 관리하면서 운동하시고요. 저희 매장 곧 준비 다 돼가니까 또 금방금방 인사드릴게요.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안녕. 이거 마이스터 이거 좀 이게 이렇게 줄넘기 하고 뭐 다른 운동으로 전환하고 뭐 덤벨 들고 하기 좋아 타겟도 이게 약간 이지 핸드랩하고 그 MMA 글러브 사이 딱 사이 가벼워서 이제 이너 글러브라 하기엔 두꺼워요. 근데 이게 좋아. 관심 있으신 분 찾아보세요. 이거 운동할 때 괜찮은 도구예요. 안녕. 끝. 진짜로 자꾸 이런 모습 보이면 이제 젊은 애들이 악플 전단 말이야. 우리 할머니도 한다 막 이러면서. 아 맞아. 전에 야 이렇게 슬릿 싹 피하는 거 이렇게 찍어 올렸더만 우리 할머니도 지금 할머니도 하는 거를 이렇게 힘들어하냐 막 이런 거 글 달린단 말이야. 야 저거 할머니하고 붙으면 내가 치지 할머니한테 어떻게 얘기하고. 아 그건 그래. 맞아. 우리 동네 할머니들 욕 잘하는 시장감이 있다 해가 우리 동네가 객가다 해가 할머니들 욕하는 거 끝장난다. 장난 아니다. 못 이긴다. 이겨서는 안 된다. 진짜 귀에 고막에서 피 지지질 날 때까지 욕을 못나 지나갈 때 다 우리 동네가 좋아하는 시골이라 그래서 할머니들 소풍이다. 할머니들이 이길 수가 없어.